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원내대표단의 저희들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국회가 여야 공이 원내지도부 교체기여서 저희들은 이제 4월 30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하고 아마 윤 대표님께서 같이 일하신 파트너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단일 것 같습니다. 제하고는 일주일 남짓이어서 같이 일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는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민주주의는 최장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결만이 원리가 아니고 관용과 차례도 같이 돼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쟁이고 싸움이라고 하지만은 국민 통합, 여야 협치 이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 대표님께도 앞으로 향후 1년 국회를 좀 협치, 그다음에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좀 이끌어 주시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평소 존경하는, 평소가 그냥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17대 국회 때 초선 의원으로 만나뵀던 이 주호영 대표님을 그때부터 존경해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해 온 주호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회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 간에 서로 싸움할 건 싸웠지만 협력할 건 협력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이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풍 넓게 우리 여당을 포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 원내대표가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랍건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희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가장 먼저 덜어드리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당도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받아들면서 국민의 명령은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라면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큰 어려움 없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저희가 K-방역을 통해서 방역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면 올해는 우리 여야가 함께 협력해서 국회가 앞장서서 면역 선진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역할을 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양해하시면 두 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